106번 2차 방정식 k-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1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일단 눈에 띄는 거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저기 눈여겨봐야 될게 있어. 뭐냐? 이거. 최고차 항의 계수가 문자로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최고차 항의 계수. K-1이 0이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 실수한 데도 깜빡 넘어가 버리지. 언제나 최고차 항의 계수가 문자로 나오면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K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돼. 이거. 그 만약에 2차 방정식이나 말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K-1은 0이 돼도 되는 거지. 아, 이건 이제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낮고 일단 자, 이거 잡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럼 뭐다? 판별식이다. 판별식.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A는 보고 저기 이거 짝수 공식대로 하자. B-는 K가 되겠네. C는 K-1. 그래서 짝수 공식 들어가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돼. 그럼 B-제곱 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A 곱하기 C. 그 K-1제곱이네. 이게 되는 거지, 이거. 그러면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K 마이너스 1이 돼. 요게 판별식이라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0보다 커야겠지. 그러니까 2k-1은 0보다 크다 되는 거지. 2k-1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데, 아, 이게 걸리네. k는 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k가 1이 되면 안 돼. 이거 답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써야겠네. k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K는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이거 또는. 또는 해서 답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다음 107번.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가로 KX 빼기 4는 1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솟값을 구하라. 허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아, 이거 근이 없다는 얘기야.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허근을 갖는다니 근이 없다.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 실근. 그러면은 이제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 판별식. 그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0보다 작다. 근데 판별식 때리려면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야 돼.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면은 여기에도 x가 있고 x가 있잖아. 그럼 전개해야겠네. x에 대한 내림차순 쓰려면.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4x죠. 1, 2양. 마이너스 1은 0. 동량 있네? 그럼 1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은 0. 야, 이거 그거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문자로 나왔지. 그러면 이건 봐야 돼. 0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2차 방정식을 했잖아. 이거 0 되면 안 돼. 그러니까 k는 1이 되면 안 돼. K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체크해야 된다. K가 1이 돼버리면은 2차식이 안 나오잖아. 이거 체크해야 되고. 이거 공부 잘 애들도 여기서 이제 많이 깜빡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그러면 A는 1-K이고, 이게 4네. 그럼 B다시 들어가자. B다시는 2. C는 마이너스 1. 판별식은 B-제곱-AC가 되니까, B제곱하면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게 판별식이야. 그러면은 4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되네.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돼. 이게 뭐라고? 이게 판별식. 이게 판별식이라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양변 마이너스 때리면 k는 5보다 크다. k는 5보다 크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랑은 관련이 없겠네. 1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k는 5보다 크다. 근데 이게 이제 정수 k 최소값이니까 5보다 큰 이제 수 중에서 정수 제일 작은 거. 5번, 6이다, 6. 답 6이다. 108번. 2차 방정식 3x제곱 빼기 2x 빼기 2k 빼기 1은 0이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하는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구하라. 그러면 위에서 k값의 범위 구하고 밑에서 허근을 가지니까 또 k값의 범위 구하고 그래서 공통 범위네. 두개다 고니까 고 공통 범위. 그러면 위의 식에 그럼 둘다 판별식이지. 그러면 얘는 판별식 때리면 0보다 실근이 아 이거 0이 돼도 되는구나 실근이니까. 그 중근도 실근이지. 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옆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요식은 a는 3. 짝수 공식 들어가자. 그 b-c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이제 판별식 들어가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거든. 그럼 b-제곱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이게 판별식이야.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6k 플러스 3. 그래서 뭐가 되냐? 6k 플러스 4. 이게 판별식. 이게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라고? 실근이라며, 실근. 실근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6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 이항시키면 6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양변을 6으로 나눠, k는.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여기서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얘가 이제 허근. 그럼 요건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아니 k가 아니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네. 내림차순. 그러면 얘는 어때? 허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때리면은 a는 1이 되는 거고 이거 짝수 공식 들어가자. b-c는 마이너스 가로 k 마이너스 1. c는 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되네.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는 거야. 그럼 b-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가로 k 마이너스 1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1 곱하기 c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를 한다고. 그럼 뭐가 되냐? 이거 제곱하면은 요 마이너스도 제곱이고 가로도 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k제곱 k제곱 없어. 그럼 뭐가 되냐? 이거 3k 마이너스 3? 그치. 3k 마이너스 3. 요게 판별식이 나왔어. 판별식. 요건 뭐라고? 허근. 그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3k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그럼 k는 1보다 작다 되는 거지? k는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 공통 범위를 구해야겠지. 공통 범위 구하면 답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이 나왔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